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요번에 진행해볼 게임은 저번에 했었던 3D 미소녀 버전 뱀파이어 서바이벌 같은 그런 류의 게임이었던 뷰티풀 미스틱 서바이버즈라고 하는 그런 게임인데, 그냥 간단하게 3D 플러스 미소녀 뱀파이어 서바이벌이라고 보시면 되고, 뱀썰은 거의 뭐 다를 게 없는 비슷한 류의 게임이에요. 근데 요번에 데모가 아닌 정식 그 프롤로그 체험이 나왔어요. 정식인데 다 나온 건 아니고 뭐 맵 한 개인지 어쨌든 뭐 프롤로그 식으로다가 나왔는데, 정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딩까지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신케, 로잘린, 시아라 요런 애들이 나왔고요. 패시브 아이템을 하나 더 장착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어빌리티가 작동하는 동안 모은 경험치가 두 배가 된다. 아, 얘는 스킬 쓰면 그동안 경험치 두 배 되는 거고, 얘는 패시브가 한 칸이 더 많은 거구나. 그리고 시장 무기는 원래 없던 아이템이라서 써보고 싶네. 신템이네. 얘가 원래 있었던 3레벨마다 데미지 증가 기본 캐릭터고. 시아라 한번 해볼까? 일단 벨릭트리스로 한판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애들 해볼게요. 원래 없던 애들이라서. 네, 활캐라든가 마법사 캐릭터가 없어졌어요. 데모땐 걔네들이 있었는데 정식이 되면서 없어졌는데, 나중에 뭐 해금하는 식으로 나올라나 봐요. 일단 벨라트릭스로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리고 이렇게 스탯도 볼 수 있고요. HP 뭐 회복 등등. 첫 번째 맵이고 시작. 아 뭐야, 오프닝 안 보이네? 데모 때 봤다고 오프닝 안 보여주나 보네. 너무하네. 진짜 데모 때 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오프닝이 씹혔나 봐요. 보니까 그 뭐야, 데이터가 살짝 공유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뭐야, 지도 없네? 태양의 돌, 확대경, 치료의 입 요렇게 있는데, 이 게임은 뱀사랑 좀 다른 게 이렇게 등급이 있습니다. 노멀 등급, 에픽 등급, 뭐 레어 등급, 레전더리 등등. 네, 그런 식으로 등급이 있고요. 뭘 해볼까? 치료의 입을 한번 해보겠고, 그리고 이게 원래는 지도라든가 뭐 지도에 나오는 그런 다른 장신구 아이템 그런 게 뱀서처럼 보이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뱀서처럼 그런 것도 해금을 해야 되나 봐요. 안 보이네. 처음엔 안 보이네. 데모 때는 있었는데 그런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해금해야, 그래야 보이는 스타일인가 봅니다. 자, 뱀서로 치면은 그 투사치 증가 있잖아요. 예, 발사치 증가. 이게 여기선 이 세 개의 단검이랑 악세사리이기 때문에, 요거를 보시면 여기가 무기란 악세란인데, 요거를 등록해서 투사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뱀서에서도 저 투사치 증가는 거의 필수였죠. 그 복반, 복제 반지. 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렇게 줌인도 할 수 있고. 뱀서랑 크게 다른 점은 부위 파괴가 있다는 점이에요. HP가 일정 이하로 떨어질 때 옷이 조금씩 찢어집니다. 요 버전 같은 경우는 틴 버전이니까 다 찢어지진 않는데 조금씩 조금씩 찢어지고요. 차크람, 방어, 그리고 이 무기들 보면은 무기들에 요런 게 있어요. 요게 무슨 표시냐면은 이 액세서리, 그러니까 이 장신구가 있으면은 이걸 팔까지 올렸을 때 진화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뱀서처럼 보물상자를 먹었을 때 이걸 팔 만들고 이 액세가 있으면은 보물상자에서 진화가 된다 라는 표시가 되겠고요. 근데 웬만한 무기는 노멀 말고 등급 높은 걸로 먹고 싶었는데, 뭐 초반이고 뭐 건너뛰기 뭐 새로 고침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일단 찍습니다. 아니면 딴 걸 찍든가. 그리고 뱀사랑 크게 다른 거, 필살기. 왼쪽 아래 보면은 30초 동안 채워서 필살기를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뭐 보스 같은 거 상대할 때 좀 편하겠죠? 자, 아까 말했던 대로 요런 것들은 이렇게 액세서리가 옆에 있는 거 봤을 때는 무기들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칼날 주먹, 요거는 5%의 댐증, 그러니까 뱀서로 치면 시금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시금치, 댐증. 뱀서에서도 보면은 이제 복반, 시금치, 그 다음에 쿨감 그 빈책,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 있어야 유리하잖아요? 이 게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등록을 했고요. 매직 램프, 요것도 요거 같은 경우는 이 게임상에서 쿨감이거든요? 빈책 같은. 그래서 이것도 거의 뭐 필수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이걸 찍을 거면 진화되는 무기인 이거를 고를까 고민인데, 역시나 등급이 낮아가지고 조금 고민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적한테 마법 미사일 발사. 무기들이 다 등급이 낮아가지고 후반부에 못 버틸까봐 걱정이고요. 이것도 뱀서로 치면 그 완드, 맞아, 완드 같은 거죠. 매직 램프, 칼날 주먹. 일단 뱀서랑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비슷하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화할 수 있는 요런 무기들, 요런 것들 등급을 올려가지고 상자로 진화를 빨리 시키는 게
전체적으로 유리합니다. 자크람 투척. 어? 자석 나왔다. 이 게임상에선 이 반짝거리는 거 이게 자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걸 쓸지 아니면은 이렇게 보석을 좀 여기저기 많이 만든 다음에 쓸지 네, 그런 걸 고를 수 있고요. 그리고 뱀서의 그 촛대 있잖아요, 촛대? 그 촛대처럼 여기선 상자. 이 상자를 깨면은 돈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치킨이 나올 수도 있고 이 게임상에선 치킨이 아니고 그냥 포션인데 뭐 포션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킬도 좀 써주고 가면서 상자 까고 어 그리고 아이스 스태프 이게 원래는 조합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치료의 입이랑 조합이 되네요? 치료의 입이 하필 또 찍혀있으니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근데 역시나 노말이요. 차라리 이 레어 무기인 낫을 찍어서 조합을 시켜보고 싶은데 그러나 이거는 데모 때 봤고 데모 때 못 봤던 이런 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못 봤던 거 위주로 저런 건 이제 뱀서로 치면 박쥐가 지나간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박쥐와 막 웨이브마다 지나가는 그런 느낌. 뱀서로 치면 약간 헬파이어 비슷한 그런 느낌이랄까? 저런 식으로 세 방향으로 나가는 게 이제 아이스 스태프고 역시나 발사체에 추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나가요. 뱀서로 치면 복판을 찍었기 때문에 크리스탈 활. 자 발사체 복판 2레벨까지 올리고 뱀서랑 완전 비슷한 게 저런 장신구들의 최대 레벨도 뱀서랑 비슷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까지 되는데 좀 특수한 것들 있잖아요. 뭐 부활 또는 그 방금 찍었던 투사체 증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2까지밖에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아이스 스태프가 빈결이 있네. 저 또 뱀서로 치면은 그거죠. 그 시계바늘. 근데 아이고 이러면서 먹어졌네 씨. 이걸 죽었네. 상자 검 하나 더 올랐어요. 전설 마그넷인데 하필 이런 게 전설이라서 당연히도 등급이 높으면은 원래 이게 50%짜리인데 좀 더 강화돼서 늘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찍으면은 그걸 이제 전설 등급인 걸 다음 레벨업 할 때마다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좋긴 한데 이 마그넷 마그넷을 사실상 안 써도 되거든요. 조합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정식이 되면서 조합이 생겼으면 모르겠는데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살짝 고민이 됩니다 지금. 그리고 이 복반 요거랑 또 조합이 되는 무기인 태양의 돌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찍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 무기 자리가 네 자리 찍혔으니까 이제 나머지 두 자리인데 웬만하면 새로운 걸 보고 싶은데 얼마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지금. 저는 이거 태양의 돌 찍겠습니다. 역시나 노말들 위주로다가 무기가 찍히고 있어가지고 조금 찝찝하긴 해요. 좋은 무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어쨌든 가끔 이렇게 자석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없던 아이템이다. 에너지 방패 시간 지남에 따라 충전을 축적한다. 캐릭터를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아 그거 생겼네요. 뱀서로 치면 이거 뭐죠? 그 월계수 거기다가 이게 조합이 되네. 월계수랑 그 갑옷이랑 조합되네. 이것도 원래 없었던 거거든요. 이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저 조합하면 뭐가 될까? 자 이제 일단 무기는 6자리 다 찍혔어요. 그래서 저것들을 진화시키는 걸 목적으로 나머지 장신구나 뭐 무기들을 찍으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냥 뱀서랑 기본적으로 다 같습니다. 다 같아요. 자 이렇게 확대해서 휠로 확대해서 이렇게 위에서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뭔가 머리가 두 개 더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HP가 일정 이하로 달면은 75%대 한번 그리고 50%대 한번 그리고 25%대 한번 그런 식으로 좀 일러스트가 뜨면서 부위파괴가 정확히는 부위파괴라기보단 전체적인 그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로 파괴되면 망토가 없어지고 뭐 다른 여기저기가 찢어진다든가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제가 하는 버전은 팀 버전이기 때문에 끝까지 다 나오진 않고 두 번까지만 파괴됩니다. 두 번. 팀 버전 아닌 거는 이제 다 파괴되고 이게 있을 땐 막아주고 한번 박아보자. 박기가 어렵네. 아 요렇게 있을 땐 막아주고 이렇게 없어지면은 다음 차징 되면서 생기고 그런 거 같아요. 네. 이 게임 성공하겠냐고? 그냥 평타 칠 것 같은데요? 요즘은 그 뱀서류가 워낙 많아가지고 독특한 뱀서류라든가 뭐 이런 그냥 똑같은 뱀서류 말고 그냥 똑같은 뱀서류 말고 자기들만의 독특한 독자적인 뭐 예를 들면 이제 슬더스 같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뱀서류라든가 뭐 그런 게 워낙 많아가지고 이런 평범한 뱀서류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잘 안 된다기보단 그냥 평타 잘 안 되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평타일 것 같은데?
뭐 약게임이라서 또 혹시 모르긴 해요. 예. 이게 특이하게 약게임인 버전과 그렇지 않은 그 틴 버전 그렇게 두 개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르겠네요. 모르겠네. 잘 되려나? 자, 검 레벨 6대9요 이제. 두 개만 더 찍으면 진화 가능합니다. 자, 스킬 샀으니까 보스한테 한번 써주고 아까처럼 스킬이 써지면서 보스가 죽어가지고 상자가 바로 먹어지는 그런 불상사 없게 조심하고. 예, 요즘 뱀서 유사는 너무 많아가지고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많아서. 아, 전작도 킹덤 러쉬를 약겜판으로 만들었었다. 그래요? 그런 전작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그냥 제 생각에는 무난할 것 같아요. 예, 적당. 그냥 무난. 뭐 대박 뭐 그런 것까진 아니고 워낙 비슷한 게 많으니까 대박까진 아니고 그냥 적당히 좀 성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진화를 빨리 써보고 싶은데 일단 5레벨인 이거를 먼저 올릴게요. 자, 아무튼 이로 인해서 지금 검이 8렙이 됐어요. 근데 조화템이 있으니까 상자를 까면은 진화가 됩니다. 빰빰빰빠밤. 이렇게 진화가 됐어요. 그러면은 큰 슬래시 진화. 그리고 아, 이건 아직도 안 되는구나. 없던 조합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안 되네요. 프롤로그에서도 이게 한 번 진화한 다음에 한 번 더 진화가 되거든요. 초승달 블레이드. 이건 아직 안 되네요. 예. 일단 1단계 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검기가 앞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뱀서를 치면은 그 범위 증가 있잖아요? 그게 없다 보니까 조그만해, 검기가. 원래 범위 증가 같은 걸 먹으면은 되게 크게 나가는데 큼지막한 검기들이 막 나가는데 조그매요. 아마 안 찍을 것 같아요. 드디어 방어 나왔는데 방어가 이거 월계수랑 조합이었으니까 요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맵에 분명 악세사리가 몇 개 있을 건데 이게 지도가 없어가지고 막 다니지를 못하겠네. 이거 베트남 게임 맞아요? 아, 그래요? 베트남이었어? 아, 요거 같은 경우 그냥 1상이에요. 이 게임도 3상과 5상이 있습니다. 근데 요렇게 나무 상자로 나오는 건 1상입니다. 네, 아직은 프롤로그이기 때문에 정식은 아마 다음 달인가였던 걸 기억합니다. 아, 그리고 조금 다른 점이 보스가 존재합니다. 보스. 중보도 있고 스테이지 보스도 있고 그래요. 중간 보스에 스테이지 보스에 그런 애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다른 맛이긴 합니다. 15분 때 중보가 나오고 30분 때 스테이지 보스가 나옵니다. 스킬... 아, 피 더럽게 맞네. 아직도 안 죽었다고? 언제 좀... 아, 보스 나왔다. 자, 사슴 보스라고 나왔습니다. 사슴 보스. 저 녀석은 돌진형 보스이기 때문에 저렇게 돌진 또는 뭐 길에다 불 깔기 등등을 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4레벨 에너지 방패. 이렇게 달려들기 때문에 약간 원을 그리듯이 이동을 해야 좋습니다. 어우, 조심하고. 화면 넘어왔을 때 갑자기 반대편에서 나오는 거 조심하고. 조심. 조심, 조심. 저 불, 저 다다니트. 다다니트라기보단 도트뎀. 도트뎀도 조심해야 합니다. 밑에 보면 HP가 보이죠? 저런 점이 뱀서랑 좀 크게 다른 부분이고요. 자, 드디어 8레벨이 됐는데 문제는 상자가 없어요, 상자. 다 처묵처묵했기 때문에 상자가 없어서 저 앤드로이드 같은 거 저걸 죽여야 되는데 이놈이 더럽게 안 죽어요. 이놈이 잡혀야 되는데. 자석 나왔다 근데. 나왔다. 오케이. 뽑아야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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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빰빰빰빠밤. 자, 진화. 아이스볼트로 갈갈이 찢는 회전하는 구체를 쏜다라고 하는데 처음 써보는 무기고요. 아까 말했던 대로 원래 그 데모 때는 없던 거. 그러네. 이 디아블로 5분에 아, 저거구나. 전설이다. 확대경. 이거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넣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조합이 가능한 태양의 돌 요거 올리고요. 그리고 역시나 조합 가능한 것들 위주로 찍겠습니다. 일단 빨리 조합을 만들지 않으면은 금방 죽을 것 같아서 저 돌 같은 것도 만들고. 방패 7레벨. 이거 이제 조합된다. 8레벨. 상자만 있으면 조합을 할 수 있는데 상자가 모자라요.
에픽 부츠라. 지금 이제 장신구 자리 한 자리 남거든요, 한 자리. 근데 어차피 이런 애들이 안 찬다면은 이런 걸 찍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부츠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혹시 그냥 재수가 없어서 안 뜨는 걸 수도 있으니까. 아아 휴엣. 그래도 멀개수가 잘 터졌네. 그렇게 여기서 오브를 보게 되다니. 근데 저 데미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저 오브가 지금 데미지를 잘 주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되게 깨알 데미인 것 같은데? 되게 약해 보임. 아니 지금 15분 때 나온 보스를 18분까지 못 잡았어. 큰일 났네. 다른 거 진화도 시켜야 되는데. 아 언제 죽어 쟤? 좀 죽어 좀. 오케이 잡았어. 아 힘들었다. 자 7 요거 상자 비켜. 저게 뭐야? 이것도 없던 템인데 이거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유물? 아 뭐야 이건 뭐 슬더스라든가 그런 데 것도 갖다 썼나보네? 레벨이 오를 때마다 최대 체력이 20% 오른다. 일반 적도 상자를 떨어뜨릴 수 있지만 그들의 체력과 피해가 올라간다. 그 다음에 적들의 체력이 20% 더 많지만 골드 획득량이 증가한다. 이게 무난하네. 뭐 다 갖다 섞어놨어. 이것도 원래 없던 기능이고요. 이게 일단 지금으로선 무난한데, 이런 것도 못 참긴 한데, 특히나 골드 획득량 증가.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보스한테 20%면 좀 많이 클 것 같은데, 지금도 잡기 힘든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해금하기는 기가 막힐 텐데, 무난한 걸 골라야 되나? 자, 죽더라도 골드 해보겠습니다. 먹으러 가야 돼. 아, 이놈의 거미줄 막 이런 디버프가 있어가지고. 골렘 같은 애들은 부서지면은, 그러니까 죽으면은 이 자리를 막아요. 그래서 이동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이동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요런 데는 가기 힘들어요. 찾았다. 자, 하나 더 진화. 오, 이거 뭐지? 충전량이 많을수록 주변 적에 더 많은 번개 피해를 준다? 공격을 하는구나, 이제. 뭐야 이거. 마늘이 됐네 갑자기? 번개가 어디일 떨어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건 뭐야? 액세서리? 액세가 있구나. 이거 그냥 채워버릴까? 채우자. 훨씬 나아졌습니다. 상자 나왔다. 저것도 먹어야 될 텐데. 저거 먹으면 이제 이거를 조합할 수 있으니까 저거 진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잘 돌아가서 한 대 맞고 먹어. 빰빰빰빰빰. 운석 공격으로 적을 무작위로 공격한다. 자, 이로 인해서 일단 조합 아이템이 요거 이렇게 네 개가 조합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조합 그 악세가 해금이 안 됐었죠? 이 상태에서 30분까지 뻐겨야 되는데 지금 화력이 너무 모자라서 30분 때까지 거의 다 왔는데 이거 중보드를 다 달고 보스를 상대해야 될 것 같아서 완전 쉐신 듯. 자, 와. 야씨. 한 마리 컷하려고 하다가 어우 걔 망할 뻔했네. 피 좀 채워야겠다. 한동안 포션을 탔든가 피를 채워야겠는데. 아 보스 나왔다. 아유 큰일 났네. 이거 못 잡을 건데 이제. 자 이렇게 맵이 막혔어요. 저 보스 주변에서 저렇게 식물 같은 거로 맵이 막히기 때문에 이제 보스를 상대해야 되는데, 이거 잡을 수 있나? 의외로 그냥 진득하게 싸우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저 보스가 아마 반피 정도 빠지면은 그때부터 주변 잡몹 소환을 시작할 거거든요? 근데 피를 빼지를 못하니까 지금 그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스킬 게이지 찼을 때 저런 스킬이라도 써줘야 그래야 좀 피를 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피가 안 빠져. 이거 잡을 수 있나? 그래도 피 빠지는 게 좀 보이긴 합니다. 반피 이하가 됐을 때가 문제지. 30초마다 딜 찔끔찔끔씩 넣어서 어떻게든 잡아야 될 듯 합니다. 이럴 때 극딜을 좀 넣어야 되는데 극딜 넣다가 저 보스가 저렇게 입을 벌리고 저렇게 독을 토할 때. 아유 꽂았다. 저럴 때 뭔가 디버프 뭐 거미줄 막 늪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이동 못하면은
바다 니트를 그냥 고지고대로 따다다다 맞아버리면 위험하니까 저런 게 문제예요. 아유. 자, 이렇게 식물 잡몹들이 소환됐어요. 얘네들 데미지가 은근히 짱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 배리어를 뺄 거기 때문에 저게 그것이 문제입니다. 얘네들 보면, 가만 보면은 뭐 숲의 골렘, 숲의 정령, 뭐 숲의 식물, 막 그런 것들인데 사실 내가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숲에다가 막 유성 때리면서 불 지르고, 사실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 자, 조금은 이렇게 말뚝딜을 해도 이거 괜찮아 보인다. 좀 아프긴 한데 진작 이럴 걸 그랬네. 뭐야, 충분히 버틸 수 있네. 승리! 자, 이렇게 돼서 일단 첫 번째 맵을 한번 원래 있던 캐릭터로 깨봤고, 뭐 업적 같은 게 이렇게 11개가 되어가면서 뭐 이렇게 잠금의 이제 지도 뭐야, 초승달 블레이드 이거 해제됐는데? 쓸 수 있나? 폭풍의 아뮬렛 아이아네, 뭐지? 몰랐던... 뭐야, 처음 보는 이름들이 되게 많네. 자, 아무튼 뭐 저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마법 2300원 벌어왔으니까 조금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직 해금이 안 됐네요. 이런 것들도 이제 특정 조건을 거쳐서 해금을 하는 건데 아직 안 됐고, 그래도 이 쿨감 요거는 해금했네요. 쿨감 해금했고, 그리고 행운 이런 것도 좀 짓고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얘 해금 안 됐구나. 로잘린, 얘가 이게 원래 조합 없던 무기거든요. 아마 조합이 생겼을 것 같으니까 얘 해볼게요. 얘가 경험치 두 배였지. 오케이, 로잘린 써볼까 한번. 그냥 써보자. 뭐야 어디까지 가? 뭐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건가? 희한하네. 잠깐만요, 이제 지도를 볼 수 있거든요. 이것들 뭘까? 그리고 확대경이 맵에 있었네. 괜히 먹었다. 자, 맵에 없는 악세사리 위주로 찍은 다음에 맵에서 이런 것들을 회수해서 조합을 맞추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이것들 뭐지? 파란 거부터 가볼까? 자, 뭐야 이게? 이게 뭐람? 뭐야? 웬 나인테일이 나왔는데 이게 뭐지? 그 뱀 서치면 악세사리 소호자 그런 느낌인데? 에픽 단검이다. 쿨감? 옥팔찌 나왔구요. 이제 피통 많은 것 같은데 나을 것 같구요. 잡혔다. 엘리트 슬레이어드. 저 뭐 줬네? 아씨, 또 먹으러 가야 되잖아. 저 뭐 준 거야 저거? 뭐야, 물음표 언제. 뭐야, 다 왔잖아. 잠깐만, 저거부터 이거부터 이거. 저 뭐지, 악세 준 것 같은데. 아파. 아, 더럽게 아프네 지금. 안 먹혔어, 미친. 아씨, 써. 온다, 따라온다. 유물. 저게 100% 추가 피해를 주는 동안 25% 추가 피해를 받습니다. 저게 데미지 두 배가 되지만 내가 데미지를 더 받는 거. 이거는, 이거 아까 못 찍은 거, 요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저기 이렇게 자고 있어요. 얘네들을 다 처리해주면 깨요. 근데 일반적으로 안 될 것 같고 스킬로만 비벼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상자에서 그 포션 안 주나? 포션? 나 지금 포션 필요한데. 포션 먹는데 써가지고 처리가 안 됐어요, 처리가. 근데 거의 다 잡혔다. 다 잡힌 것 같은데 지금? 풀어! 오케이, 됐다. 됐어. 멜리산드라 구출. 요거. 자, 빨간 포탈 타고 지 혼자만 갑니다. 치사하게. 저로 나도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이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온 게 헛수고는 안 됐네요. 다행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15분에 나오는 중보, 그 다음에 빨간 사원, 그리고 파란 사원. 빨간 사원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파란 사원에서는 유물을 줬으니까 저런 게 추가된다면 유물을 3개까지 늘릴 수 있다는 거네. 완전 진짜 다 섞었네. 자, 요거는 재시작을 하는 게 낫겠죠? 요거는 그냥 일부러 죽겠습니다, 그럼. 이건 먹어보고 싶었는데. 패시브 아이템 하나 더 장착. 시아라, 얘는 그냥 잠깐만 일러스트 있는지만 볼게요. 모델링은 요런 느낌이고, 이 거대한 게임에 뭔가 되게 작네. 스킬은? 우와. 스킬이 뭔가 멋있긴 하다. 저건 의외네.
저건 좀 멋있네. 자, 1번 맞아서 맞아서 일러스트 보겠습니다. 잠깐. 어, 전설. 어, 스킵 생겼네. 그러나 찍지 않아서 빵. 아, 얘도 일러 없네. 차차 추가 막 그런 거겠네. 패치 후 추가 막 그런 그런 걸 것 같고요. 오케이. 우와, 이건 뭐야? 여, 이거 그 디아블로의 그거 같다. 그거 그 액트4에서 디아블로 봉인 해제할 때 하나씩 푸는 거, 어, 그거 같네요. 검 또 노멀이네. 아, 그놈의 노멀 옥팔지. 자, 뭐 나온 거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좀 더 붙어야 되나? 이렇게? 내가 여기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 아닌데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지금 때려지고 있는 건가? 아닌데? 네, 카오스 생슈어리 맞아요. 잡아. 어? 뭐야? 아, 진짜로 활성화 시켜놓고 뭔가 시간 지나는 건가 보네? 아, 또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럼? 지금 뭐가 됐을까? 자, 거의 다 왔고요. 아마도 유물, 어, 유물 맞네. 어, 유물 한 개 추가. 절망의 유물. 어, 체력이 10% 이하로 빠졌을 때 적한테 피해 증가. 버서크 한번 써보고 싶긴 한데 너무 위험하고. 아, 근데 써보고 싶은데. 이거는 쓰려면 그 베리어랑 같이 써야 그나마 안전할 것 같네. 그냥 이거나 이거 할까? 이 10% 안 깔 것 같은데. 못 참어. 자, 써보고 싶은 거 써보겠습니다. 위험하긴 한데 못 참겠습니다. 아, 더럽게 아픕니다. 못 버틸 것 같아요. 어, 포션, 포션, 포션. 와, 근데 방금 맞았을 때 포션 먹은 거 다 빠졌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어, 저 유물은 못 버틴다. 골드 획득. 어, 골드 풀렸다. 이런 골드 악세에서 풀렸고요. 어쨌든 저 유물은 뒤로 가면 갈수록 방어 세트를 모으지 않으면 못 버티겠네요. 베리어, 방어, 회복 그거. 어, 베니시도 뚫렸네? 제거 맞구나, 진짜로. 일단 요까지 해보고, 어, 나중에 제가 또 따로 좀 노가다를 해가지고 이것저것 풀고 신캐든 뭐든 해제를 좀 해놓고 그 다음에 한번 좀 마방해진 상태로, 어, 그럴 때 한번 다시 본다든가 뭐 한번 그래 보도록 하겠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티풀 미스틱 서바이버즈. 이게 그 뭐시기냐, 요번에 프롤로그가 나와가지고 한번 해봤고요. 정식은 다음 달이라고 하니까, 어, 정식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일단 아직, 아니 지금 상태로는 무료고요. 예, 무료고 이것저것 그 데모에서 못했던 것들이 풀려있기 때문에 뭐 여러가지 신조합템들이라든가 그런게 풀려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